팬들이 진짜 많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제 이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네, 오늘은 드디어 우리 졸업장을 가지러 대학에 갈 건데 그것도 보여주고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일단 제가 이제 거의 생얼인데 그냥 립글로스만 발랐고 그리고 크림을 발랐어요. 뷰티센터에 가서 거기서 헤어도 하고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. 네. 나중에 배고픈데 근처에 가게가 없을까봐 미리 집 옆 슈퍼에서 장보고 왔습니다. 마켓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제가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쳐다봐서 너무 민망해서 그러지 못했어요. 다음에 더 많이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부르비치가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. 오늘은 진짜 저한테 오랜만에 이렇게 피곤한 날이었어요. 코로나 때문에 항상 집에만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활발한 날을 보내서 너무 피곤해요 이제. 그런데 이런 피곤함을 느낄 때 너무 행복해요. 행복한 피곤함이에요.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비도 와서 다음에 졸업장을 받으러 드디어 대학에 갈 겁니다. 졸업장만 받으면 이제 대학 생활의 끝입니다. 네, 졸업식이 없어서 정말 4학년이 어떻게 빨리 지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. 못 느꼈어요. 오늘 정말 많은 곳에 가서 못 찍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찍었어요.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.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재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은 제 일상이었어요. 네. 요즘 제일 필요한 거 이거였는데 드디어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하고 이런 좋은 날을 보냈어요. 오늘 같은 날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.
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곧 파트 2를 올릴 테니까 그것도 잊지 말고 봐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.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